아,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28살 하예수라고 하고요. 네, 지금은 취업준비생으로, 네, 취업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재작년에 졸업했고요. 저는 재료공학과 공학도 했는데, 일정적으로 저는 평생 쇠나 기계를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. 제 친구들은 관련 직종에 다 종사하고 있는데, 저는 세상의 다양한 경험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, 네, 아직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오늘 입은 옷은 위아래 청청으로 맞췄는데, 요즘 레트로한 게 유행이잖아요. 그래서 80년대, 90년대 그 느낌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입었고요. 패션 업계에 한번 일도 해보고 싶고요. 그래서, 네, 다양한 직종으로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네, 저는 20살 때부터 주말을 쉬지 않고 한 4, 5년간 쭉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요. 사람들이 다 아는 막 화장품 그런 것도 많이 팔아봤고요. PC방 알바라든지 편의점 알바,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알바는 전부 다 해봤습니다. 그리고 그 알바 시기와 그리고 제가 인턴십 시기도 맞춰서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, 그거를 지금 돈 모아서 해외여행 갈 생각인데,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게 끝나게 되면 아마 여행 갔다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외국에서 몇 개월 정도 살고 싶어요. 외국에 가서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, 지금까지 제가 알지 못한 세상을 좀 보고 배우면서, 일단 문화가 많이 다르니까 그 점도 많이 배우고 싶고, 아니 제가 해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여행하고 난 뒤에 그때 취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